양구하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오랜 농경문화로부터 비롯된 노동요와 민속놀이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일상이 늘 보던 것들인데 이제는 민속관에 와야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맷돌부터 뭐 약탕기, 물독.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며 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었는데요. 뭔가 풍년을 기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이렇게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네요. 특히 양구의 팔랑마을에서 전수된 돌산형 지게놀이는 전국 민속예술대회에서 두 번이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대요. 제가 정말 멋진 걸 보고 왔습니다. 예. 양구의 농민들은 지게를 잘 다뤘나 봐요. 지게로 뭔가 힘겨루기 하는 건가? 아, 지게 걸음놀이. 야, 이건가 봐요. 이거. 지게 걸음놀이. 야, 어떻게 보면 서커스 같은데 이렇게 지게 올라타서 지게로만 이렇게 균형을 잡고 걷는 거죠. 그러니까 지게를 잘 다룰 수 있는 농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야. 노동의 고달픔을 이겨내고자 만들어낸 민속놀이가 이제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